그래서 직접 좀 서빙을 해주세요. 근데 이거 왜 비주얼이 칼국수가 아닌데? 이게 뭐야? 우와. 왜 숨죽여 들어갔지? 뭐야? 우와. 왜 그랬어? 이게 뭐야? 뭐야? 우와. 왜 숨죽여 들어갔지? 뭐야 이거? 우와. 어? 어? 약간 다르다. 완전. 쌀국수. 그러니까 쌀국수 같은 느낌. 어. 칼국수집에 숙주가 있는 거 처음 봤어. 약간 다르다. 완전. 쌀국수. 그러니까 쌀국수 같은 느낌. 어. 아, 지금 좀 생소하시죠? 예, 네, 완전. 아, 이 생소하게 보이는 이 육수가 네. 황태 육수 9, 아~ 그리고 사골 육수 1의 최적의 황금 비율로 만든 육수고요. 아~ 그리고 사골 육수 1의 최적의 황금 비율로 만든 육수고요. 너무 시원하겠다. 황태 너무 좋아요. 이 육수. 그리고 최대한 네. 좀 맑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면을 따로 삶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어서 면에 아~ 부어서 내는 음식입니다. 근데 숙주 있는 게 너무 특이하네요, 이 집이. 쌀국수인 줄 알았어, 처음에. 굉장히 시원해요, 아~ 육수가. 얼른 먹어. 네. 지금이요. 지금이요. 국물을 그냥 드셔보시고. 아, 미치겠다. 와, 국물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국물을 그냥 일단 그냥 드셔보시고. 그냥 드셔보시고. 드셔보신 후에는 이 위에 고기 고명이 있어요. 고명을 풀어서 그 다음에 드셔보세요. 오. 근데 이구 씨는 이 집을 어떻게 하게 돼요? 저요? 아주 제가 그 맛있는 데를 이제 찾다 돼요. 고명을 잘 풀어서 그 다음에 드셔보세요. 이구 씨는 이 집을 어떻게 하게 돼요? 저요? 아주 와. 진짜. 새롭다. 뭐가 있을까? 새롭다. 된장국이랑 진짜 칼국수의 중간 맛이 난다. 그냥 우리가 뭐 칼국수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딱 맑은 쌀국수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딱 뭔가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. 이걸 내가 배불리 먹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해장으로 내려주는 느낌이 그렇죠. 일단 딱 들었거든. 와, 얼큰함도 있는데? 살짝 얼큰함 있죠.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네. 딱 고기 구별이 이번에 잘 잡아. 와 너무 시원한데? 와 너무 시원해 아, 진짜 너무너무해 개화나다 개화네 규호 씨 이게 육수 추가는 안 되겠지? 문단적으로 문세윤 씨 비빈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왜 무전을 드립니다 무전을 드립니다 아 그래? 국물 맛 좀 맞죠? 국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, 네. 아니 무지 아니면 우리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반찬 맞잖아요 정말로 아, 이게 왜 이렇게네 그리고 최대